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기초완성 3강 5형식과 삽입구를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나와 있는 동사가 5형식 동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각동사, 그 다음에 사역동사, 그 다음에 일반동사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지사원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역동사, 지각동사,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문법 시간에서 아주 잘 나오지만 좀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해석하는 방법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5형식 동사가 왔을 때, 이런 5형식 동사가 왔을 때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가 사람이든지 또는 사물이든지 이걸 을을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반드시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일반 동사를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5형식 동사로서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get 뭐 allow요. 이렇게 advise, expect 기대하다, cause, encourage, persuade, enable, 그다음에 lead 이러한 동사가 5형식 동사로 아주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은, 명사대 ing는 뭐예요? 보이는이죠. 보이는 관대하기. 이게 동사죠.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나오는 이 진한 글씨를 여러분이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을을이 아닌 그 종업원이 풀도록 그 문제를 한 번 더요. 그 사장은 관대하게 보이는 도와주었다. 그 종업원이 푸는 것을 그 문제를. 자, 이 번도요. 그 사장은 그 회사에 있는 도와주었다 그 문제 가 이래야 된다고 풀려지도록 그 종업원에 의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번하고 여러분이 2-1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차이점이 뭔지요.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죠. 이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삽입이 이렇게 됐네요. 그 사장은 모두가 존경하는 이게 동사죠. 도와주었습니다. 그 문제 가 풀려지도록 누구누구에 의하여 그 종업원에 의하여. 관계대명사가 하나 또 나왔네요. 어떤 종업원입니까? 그가 좋아하는. 3번으로 갑니다. 그 소녀는 들었다. 그 작은 소녀가.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이 전명구는 어디 어디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 교실에 있는 말하는 것을 영어를 2시간 동안. 한 번 더. 그 소녀는 들었습니다. 그 작은 소년이 그 교실에 있는 말하는 것을 영어를 2시간 동안.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문장 형태가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5형식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사람 사물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뭐요? 동사나 ing나 투부정사나 pp가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목적어 사람 사물을 뭘로 해석한다? 늙은이가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수식어구는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형용사류가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전명구나 관계대명사 ing 아주 쉬운 것들로만 몇 개 넣어놔 보았습니다. 자, 예문 갑니다. 그 교수는 내 옆에 있는 만들었다. 그 수학 문제 가 이래야 돼. 수학 문제 가 풀려지도록 바이 누구누구에 의하여 그 영리한 소년에 의하여. 자, 1-2라고 여러분 2라고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뭐가 달라졌나? 뭐가 달라졌을까요? 전명구 하나 끼었네. 이렇게 온도를 됐을게요. 이렇게요. 그죠? 그 교수는 내 옆에 있는 만들었다. 그 수학 문제 가 그 책상 위에 있는 풀려지도록 그 영리한 소년에 의하여. 여러분이 2번 갑니다. 그 신사는 요청했다. 그 아름다운 숙녀에게 그와 결혼해 달라고. 2-1을 한번 봐볼게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이렇게요. such as 이렇게요. 이 정도가 들어갔네요. 해석합니다. 그 신사는 요청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녀에게 나의 누이와 같은 결혼해 달라고 구하. 그 사장은 force 강요했다. 강요했다. 그 차가 시켜지도록 그 종업원들에 의하여 하루에 3번. 자, 3-1 갑니다. 그 사장은 강요했습니다. 그 차가 어떤 차죠? 그 옆에 있는 시켜지도록 그 종업원들에 의하여 하루에 3번. 4번 갑니다. 나의 부모님은 여기 주어져.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명사 나란히 있으면 나의 부모님은 우리가 사랑한 그렇게 많이 해드 시켰다 우리의 일이 끝내지도록 바이어스 우리에 의하여 3분 안에. 자, 4하고 여러분 4-2라고 이 차이점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차이점 쭉쭉쭉쭉 봐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이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삽입이 됐어요. 이걸 못 찾으면 여러분이 해석을 못 한단 말이야. 나의 부모님은
우리가 사랑한 그렇게 많이, 이게 동사죠. 헤드.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가 받았던 우리의 일이 끝내주도록, 우리에 의하여 3분 안에. 됐나요? 이 문장이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삽입구로 끼었습니다. 4-1은 이렇게 삽입구가 이렇게 끼었죠. 그렇죠? 사실은 저도 어제 끼었습니다. 방구를. 자, 이 문장의 형태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자, 3페이지 시작합니다. 그 간호사는 보았습니다. 늙은 남자가 누워 있는 걸 침대 위에. 자, 차이점 찾아보면서 그 간호사는 보았습니다. 그 늙은 남자가, 관계대명사 이렇게 끼었잖아요. 고통받고 있는 심각한 고통으로, 이렇게요. 누워 있는 걸 침대 위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삽입이 된 이렇게 케이스입니다. 2번 갑니다. 자, 이 배우 이름이 거의 못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유니폼 입은 군인이 서 있는 것을 그 옆에. 자, 3번으로 갑니다. Throughout the night, 밤새도록. 이 throughout은 엄청나게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죠. 자, 밤새도록. 그 간호사는 그 보았습니다. 그 어린 군인이 잡고 있는 것을 그 늙은 남자의 손을 그리고 자 엔드 뒤에 여러분 이렇게 ing가 나오면 앞에 나오는 ing랑 해석이 똑같이 끝나야 돼. 잡고 있는 것을 그다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을 그에게 support and comfort 지지와 안도의 말을 4번입니다. 그 늙은 남자의 죽음은 약이 시켰다. 그 군인이 풀어주도록 그 늙은 남자의 손을 그리고 엔드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엔드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동사하고 그 다음에 이 동사하고 병렬을 하든지 앞에 나오는 이 동사랑 병렬을 하려고 했더만 이 과거네요. 그러니까 이때 앞에 나오는 투 부정사랑 병렬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늙은 남자의 죽음은 약이 시켰습니다. 그 군인이 풀어주도록 그 늙은 남자의 손을 그리고 떠나도록 그 방을 찾기 위하여 간호사를 4번 갑니다. 그 상황은 리드의 과거입니다. 여러분이 이끌었다. 레드 이끌었습니다. 그 어린 군인이 말하지 않도록 나는 그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자, 5-1번 갑니다. 여러분 5번하고 여러분 5-1의 차이점을 얼른 찾아봐요. 이렇게요. 기껏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가 하나 들어갔네요. 해석합니다. 그 상황이 이끌었다. 그 어린 남자가 그 침대 옆에 있는 말하지 않도록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 4페이지입니다. 자, 그 중요한 철학적 변화가 만들었다. 사역동사죠. 만들었다. 우리가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주의를 throughout our working day. 자, throughout, 아까 나왔던 거죠. 뭐뭐하는 동안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날 동안에. 자, 2번 갑니다. 그들은 설득시켰습니다. 사업체들이. 자, 비즈니스요. 사업체들이 깨닫도록. 뭘 깨닫도록? 여러분, 이 문장은 약간 좀 어려운데,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때 나오는 있을 때 가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주어가 돼야 되고,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진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 생산하는 것은. 자, 퀄리티가 여러분, 명사로서는 여러분 질, 품질 이런 뜻이지만, 형용사로서는 우수한 또는 질 좋은 이런 뜻입니다. 질 좋은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 이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설득했다. 사업체들이 깨닫도록.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뭐가 투부정사 뭔가 하는 것은 생산하는 것은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3번으로 갑니다. 이것은 강요했습니다. 사업체들이 개발하도록 좀더 가까운 관계를 바이어들과 클라이언트 고객들과 4번 갑니다. 그들은 enable,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biological, 생물학적 노력들이, 이라고 해석했죠. 극복하도록 시차를. 여러분, 그럼 4번하고 여러분 4-1번의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관계대명사가 문장에 하나 끼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합니다. 그들은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물학적 노력이 어떤 그들이 만들었던 극복하도록 시차를.
자, 5번 갑니다. ING로 시작했죠. 뭔가 하는 것은, 사는 것은 커뮤널이요. 공동체에서 허락한다. 사람들이 구성하도록 그들의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린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앞에,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이 오형식 동사일 때, 앞에 나오는 이 동사가 오형식 동사일 때,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를 뭐다? 늙은이가, 을늘이 아닌, 뭐로?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라는 걸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6번 갑니다. 자, 이것은 허락할 거다. 네가 만들도록. 자, inform the decision. 그럼 이러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죠. 자, 이것은 허락할 거다. 네가 만들도록 정보에 근거한 결정들을. About which. 여러분, 이때 나오는 위치는 전치사 뒤에 남아 있잖아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그래서 어떤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어떤 일들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하여. 자, 해석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허락할 거다. 네가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하도록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하여. 7번 갑니다. 그 바이어들은 격려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입하도록 그 제품을 너로부터. 자, 5페이지입니다. 자, 광고들은 사용되어집니다. 설득시키는데 그들이 구입하도록 제품과 서비스를요. 여러분, 이 be used 상당히 잘 나오죠. 사람 be used, 그러면 여러분 수동으로서 이건 사용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2번 갑니다. 그 컴퓨터화된 사회는 허락한다. 자, 우리 인간들이 동사죠. 명사, 콤마 명사, 동격입니다. 허락한다.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도록 좀더 높은 purpose, 목적을이, 그리고 이걸로 병렬이죠. 이렇게요. 갖도록 좀더 많은 여가 시간을, leisure라고 발음합니다. leisure, leisure가 아닙니다. leisure time. 자, 3번으로 갑니다. 우리는 기대되어집니다. 할 거라고 그것들을. 어떤 그것입니까? 이러면 used는 뭔가 하곤 했었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이 아니죠. 그죠? 뭔가 하곤 했었다. 되어지곤 했었던 우리를 위해. 4번 갑니다. 그들은 기대했다. 우리가. 자, 백은 여러분 봉투에 담다요. 봉투에 담을 것을, 우리 자신의 식료품을, 그리고 약간의 슈퍼마켓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의 구조는 여기 엔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전명구가 하나 콤마로 이렇게 삽입이 됐어. 그리고 뒤에 뭐 이렇게 투명사가 나왔죠. 그럼 앞에 나오는 투명사를 찾아야 돼. 그리고 해석이 이어진다. 똑같이 끝나야만 된다. 이걸 우리는 병렬이라고 한다. 다시요.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봉투에 담을 것을, 우리 자신의 식료품을, 그리고 약간의 슈퍼마켓에서 스캔할 것을, 우리 자신의 구입품들을. 자, 5번입니다. 자, fast paced productivity요. 자, 빠른 속도를, 여러분, 이 명사에다가 일반적으로 명사에다가 이렇게 ED를 붙이면 뭣뭣을 가진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 빠른 속도를 가진 생산성은 또한 이끕니다. 사람들이 느끼도록 time pro,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웬 뭐뭐했을 때, 그들이 부족했을 때, 시간이. 자, 명사 뒤에 투명사에 어떤 시간, 뭐뭐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들 자신을. 6번 갑니다. Kind boy, 그 친절한 소녀는 만들 겁니다. 그 자신이 자원봉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일을 집에서, 그리고 유치원에서. 뒤에 advertising agency요. 그 광고 회사는 enabled,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린 독자들이 생각에 내도록 다른 마케팅 전략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출들을. 자, 명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오늘은 그 오형식과 그 다음에 삽입구, 오형식과 삽입구를 공부해 봤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삽입구가 나오는 케이스를 공부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쉽지만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꼭 기억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